스맥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4,27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아,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 폐배터리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 몇 달 동안은 계속해서 이 박스콘 안에 갇혀있는 모습의 차트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행인 부분은 회사가 일단은 뭐 엄청나게 뭐 우량주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최근 2개년도 정도를 흑자를 이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하고 2023년도에도 이제 흑자를 좀 내면서 우리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 앞두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은 크게 좀 부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의 우리 재무적 관점에서의 차트를 보면은 자, 그동안 적자가 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2022년도에 흑자 전환 그리고 올해 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좀 안정적으로 흑자를 좀 지속해 나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리티컬하지 않다. 그리고 뭐 현재가 대비 빠진다면은 오히려 이 과거에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 큰 시세를 시작한 캔들의 저점 라인 2,700원 캔들과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2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2,700원과 3,200원 수준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오히려 저점의 물량을 확보해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움직일 때 이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세 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거래량이에요. 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기도만으로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이 가격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 수급이 언제 들어오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자, 과거에 11월 달에 한번 대량 거래가 유입됐습니다. 자, 이때 가격이 20% 정도의 시세가 분출되면서 단기적으로 얼마 가격? 3,600원에서 4,700원까지 일주일 만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급 거래량이 없으니까 다시 거래량 터진 캔들에 눌림목까지 다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까지 다시 빠지면서 저점을 다져 나가다가 다시 한번 12월 15일 기준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때도 대량 거래 터졌던 3,700원 저점 대비 5,200원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40% 정도의 상승이 또 한 달 만에, 3주 만에 분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를 차트를 보면은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3,500원과 3,700원 뭐 요 정도 가격에서 이 종목을 공략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단타, 여기서 단타, 여기서 단타, 여기서 단타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승률 100% 이 종목만 매수하면 돈 벌었다, 너무 기쁘다. 이 종목이 뭐 할 때? 거래량이 터질 때 나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나올 때 나는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4,270원짜리 도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달했을 때 여기서 내가 오래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려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욕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4,270원짜리를 이탈했다. 저항받았고 저항받았다면은 일단은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올라왔을 때 본전권 비중을 5% 10% 정도만 남기고 저는 본전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4,270원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분출했을 때 만들어진 저항대가 4,700원 그리고 5,2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4,700 그리고 3차 목표가 5,200원까지 추가 시세 분출 구간에서 저는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비중을 줄였다. 그러면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종목이 2,800원, 3,200원까지 빠지면 매수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안 빠지고 최근에 얼마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죠? 3,500원과 3,700원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래량 없이 가격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단기 지지라인은 3,500, 3,700 기준 잡고 이 자리를 안 깨면 첫 번째, 청산인 평단가에서 비중을 확 줄인다. 그리고 다시 3,500, 3,700까지 다시 빠지면 그 기회가 뭐가 된다? 재공략 그리고 저점 매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니까 그때 비중을 키워가시고요.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시세 분출하는 구간에서는 함부로
네, 거래 비중 50%까지 늘리는 일 없으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3,500원에 매수했다. 근데 이 종목이 더 빠진다. 그러면은 이런 더 매수해도 되는 구간까지 빠지는 자리에서는 우리 조정 구간에서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그리고 거래량 터지고 상승 구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500원에서 5,200원 사이의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